안녕하세요. 어쩌다 동굴입니다. 오늘은 23년 12월 9일입니다. 자, 이제 주지 유인하고, 끝전정하고, 이렇게 하는 부분을 올려드릴 건데요. 이건 이제 프로젝트 명을 하나 만들었습니다. 이름을. 예. 결과지 한번 만들어서 평생 사용하는 프로젝트. 요런 제목으로 나갈 거고요. 이게 지금 가능할 수도, 가능하지 않을 수도 있어요. 기본적으로는 보통, 말씀하실 때 한 5년 정도. 5년 정도 결과지 쓰고 나면 버려라. 다시 받아라. 이게 지금 중론으로 되어 있습니다. 중론. 근데 제가 이제 저는 이제 체험방에 이제 교육을 기본적으로 깔고 베이스에 깔고 지금 가는 형태로 지금 하고 있는데, 거기 이제 농장 가보면 지금 뭐 보통 이제 13년, 뭐 15년 이상 된 것들도 있고, 그래서 충분히 지금 잘 배도 달리고 품질도 나쁘지 않게. 그리고 꽃눈도 충실하고, 그래서 이제 그거 보면서 느낀 게, 그러면은 이렇게 해도 되지 않을까. 그신 제가 이제 관리 잘 해야겠죠. 적정 결실을 하고, 그 다음에 밀식이 되지 않게, 그 다음에 꽃눈 전정을 어느 정도 이상 되면 해주고, 그래서 이제 이 결과지가 빨리 늙지 않게, 빨리 노화되지 않도록 하는 그러한 방법을 찾아가면서 한다면 충분히 가능하지 않을까 해서 이렇게 한번 이름을 지어봤고요. 계속해서 올려드릴 겁니다. 지금은 끝전정과 유인, 나중에는 이제 뭐 예를 들면 명인전정, 아니면 뭐 적과, 아니면은 뭐 정례, 아니면 적화, 이제 대신에 제목은 이제 타이틀 제목은 이제 그걸로 바꾸는 거죠. 평생 사용하기, 결과지 한번 만들어 평생 사용하기, 이렇게 하는데 일환으로 해서 한번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H열 3번 주지, 연구 주지고요. 유인이랑 끝전정 하기 전에 먼저 보여드리고, 그리고 하고 나서 또 보여드리고요. 자, 이렇게 볼게요. 자, 어느 정도 이렇게 간격을 좀 맞춰놓긴 했는데, 제가 그 전정하면서, 명의전정하면서 좀 어느 맞춰놓긴 했거든요. 근데 아직도 잘 안 맞는 부분들도 있고 하니까 이런 것들도 다 잡아줄 겁니다. 그래서 이렇게 한번 보여드리고, 그 다음에 나중에 이제 다 하고 나서 또 보여드리고요. 자, 이렇게 이쪽에서 보시면 이렇게 전체적으로 하우스파이프가 좀 있지만, 그래도 여러분들께서 천천히 영상 멈춰놓고 보시면 어떤 식으로 지금 유인이 됐구나, 기존에 이렇게 됐었는데 어떻게 유인을 했구나, 그리고 끝전정은 어느 정도 했구나, 끝에는 각도가 어느 정도 되는구나, 이런 것들을 좀 보일 수 있을 것 같아요. 자, 여기도 이쪽 면도 한번 쭉 보겠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이 비용 구조가 있어서 좀 가리기는 하는데 어쩔 수 없습니다. 이거 뭐 다 없앨 수가 없어서. 자, 이렇게 여기 지금 보시면 이렇게 지금 이렇게 쉬었죠. 이렇게 떡발 안 되고 이런 것도 다 잡아줄 거예요. 예. 이런 게 다 유인에 들어간다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자, 이렇게 작업 전에 한번 보여드렸고요. 이제 작업하고 나서 또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H열 3번 유인하고 끝전정 마무리 됐습니다. 한번 보여드릴게요. 자, 저 위에 높게 끝전정을 했고요. 그러게 보시면 지금 각도, 저 끝이 어떻게 올라갔는지, 끝 처리를 어떻게 했는지 한번 봐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리고 아래쪽에서 이렇게 지금 얘가 각도가 아래쪽에서 보는 부분이라 약간 높게 보일 수도 있는데요. 결과지 간격들 보시고요. 약간 여기는 살짝 가깝습니다. 가까워도 그냥 진행하고 있어요. 결과지를 이렇게 만들기가 쉽지가 않아서 저도 일단은 이렇게 놔두고, 나중에 이제 필요한 건 놔두고 또 한 번 더 제거를 해 나갈 예정입니다. 여기서 보시면 이렇게 요 파이프 라인까지가 제가 가고자 하는 목표치예요. 그리고 그 위로는 이렇게 올라가는 겁니다. 위로 쭉. 여기도 끝은 이렇게 저기 위 올라가 있고요.
이쪽도 보시면 이렇게. 지금 비연구주가 여기 있지만 위로 올라갈 거기 때문에 크게 문제 없고, 만약에 이쪽에 있는 게 문제가 되면은 이쪽에 거는 이제 잘라줄 겁니다. 단가지군을 잘라줘서 이쪽 나온 결과지에 피 이상 없도록 그렇게 할 예정입니다. 역광이라서 잘 보일지 모르겠네요. 자, 이렇게. 간격은 보통 50에서 60cm 정도 간격을 잡고 있습니다. 물론 가까운 것도 있어요. 저희가 어떤 공장에서 찍어내는 기계 이런 게 아니기 때문에, 부품이 아니기 때문에 어떤 건 좀 가까울 수 있고 어떤 건 좀 멀 수 있습니다. 하지만 기본적으로 간격은 50에서 60cm 정도를 지향하고 있고요. 그리고 이제 가까운 거는 둘 중에 하나를 나중에 제거하고 하나만 가져가기 위해서 예비로 놔뒀다고 보시면 됩니다. 이렇게 1년, 2년, 보통 한 3년 정도까지는 결과지가 두 개 붙어 있어도 크게 밀식 장애가 일어나지 않아요. 보통 제가 보면요. 근데 한 4년? 3년이 넘어가는 시점부터는 이렇게 단가지군이 많이 형성이 되기 때문에, 요거처럼 말이죠. 이렇게. 요거 많이 형성이 됐죠. 바로 붙어 있다면은, 잎사귀들끼리 경쟁을 하게 되고, 그러면 요 단가지군 자체가 길게, 햇빛을 보기 위해서 올라가기 때문에, 그러면 아무래도 안 좋죠. 그 근처에 붙어 있는 게 좋으니까요. 자, 이렇게 한번 쭉 보여드렸고, 위에서도 한번 제가 사다리 타고 올라가서, 가운데서 한번 보여드릴게요. 자, 좀 잘 보일지 모르겠네요. 오케이. 이쪽 왼쪽, 오른쪽, 이렇게 올라가 있고요. 네. 저쪽에 좀 결과지가 많이 없어서, 일단 1년차 결과지들이 좀 줄을 이루고 있기 때문에 조금 모양새는 안 나오네요. 네. 위에서 봤을 때 이렇게 똑바로 갈 수 있게 결과지를 유인해 주셨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ATR 3번까지 결과지 유인 및 끝전정 완료했습니다. 계속해서 다른 주지들도 하나씩 선정해 가지고 작업 전에 보여드리고 작업 후에 보여드리는 형태로 진행을 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어쩌다 아주머니입니다. 감사합니다.